맛있는 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주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시는 분 좀 이따 산타가 선물 줄지도 몰라요. 다 손들고! 누구 엄마 아빠 빨리 손들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처음 오신 분은 머리를 이렇게 쓰시면 알 수도 있어요. 참 흥겨운 공연이나 좋은 관람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날 때 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1997년도 예은 작은 재롱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시 30분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은 엄마 아빠. 네. 자, 시작합니다. 조명 꺼요 아저씨. 막 내리셔요. 아저씨 조명 끄고 막 닫으세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신 건 이해를 하는데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박자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일찍 같이 일어나야죠. 다시 한 번만 연습하고 이제 세 번 하고 안 되면 조명 끄고 막 내리고 집에 가요 우리. 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저씨 불 주세요. 자, 1997년도 예은 재롱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소리 들리니? 봐요, 애들이 안 들린대잖아요. 다시 이제 지금은 진짜예요. 이제 빨리 다 앉으세요. 이제 자 객석에 불 꺼주세요.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림 예쁘죠? 그림 예뻐요? 보여요? 네. 아, 그림 너무 예쁘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께
선생님들이 애써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무대에 세우기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외치면서 박수 쳐주세요. 시작! 작품 별로였어요, 오늘? 작품 별로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크게 들리게 인사해주세요. 시작! 네, 지금부터 1997년도 예은 재롱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순서로 첫인사 말씀 유수근, 김혜림 나오시겠습니다. 자, 임정민 다시요. 들어가세요. 정민아,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요. 정민이 어디 갔어요? 정민이 엄마, 정민이 화장실 갔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불러주세요. 엄마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마이크에서 한 발 뒤로 가세요. 엄마들 절대 부르지 마세요. 자, 차영 인사. 인사. 첫 번째부터 왜 그래요? 자, 차연, 인사. 박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민이가 먼저 시작해야지 다른 친구들 할 수 있죠? 개구장이 시작! 임정민! 개구쟁이 임정민! 아이고 떨려라. 원장님이 더 떨리네. 시작! 개구장이 침출구나. 네가 여기 한자 뒤에 모두 보였어요. 엄마,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엄마, 아빠 웃어주시는 아빠, 아빠도 오셨어요. 캐럴도 들리고 예쁜 추리도 우리의 마음.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해야지 그 다음부터 실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별림반 친구들의 연달리기 무용이 있겠습니다. 미니, 아담이, 예칭, 혜진이, 혜림이, 은주, 유나, 유정이, 피수 들어오세요. 자, 예쁘게 율동하면서 들어오세요. 자, 예쁘게 들어오세요. 예쁘게 어머니들은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엄마 아빠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혜진아 그만 들어가자. 유정아, 유정아, 원장쌤 있는 쪽으로 혜진이 거기 옳지. 자, 미니, 어? 춤 안 추네요?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했는데 누가 예쁘게 하나? 자,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누가 제일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애기 이름 크게 불러보세요. 누가 예쁘게 해요? 누구요? 어,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김 선생님 빨리 올라가세요. 처음 이 부분은 의상이라 저렇게 실수도 나오는 거예요. 지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나와서 부를 거예요. 당신 크게 커졌네요. 우리 여섯 달 혜진반 친구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자, 예쁜 포즈 한번 해보세요. 혜진반 사진. 예쁜 포즈. 혜진반은 사진에 강한데 오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포즈가 더 예쁜 포즈. 박수 좀 쳐주세요. 옆으로 돌아요. 옆으로 회전하세요. 자, 이번에는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가장 어린 병아리만 친구들이에요. 용수, 수진이, 우식이, 해돌이, 솔진이, 경주, 현진이, 경준이에요. 자, 우리 난장이 친구들이 예쁜 별나라 요정 같아요. 자, 예쁜 자리 찾아보세요. 병아리만 친구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 자, 어떤 엄마가 오늘 제일 예쁘게 하나 한번 볼 거예요. 애기들 만지지 마세요. 우리 애기들은 분장한 것도 너무 잘해요. 자, 선생님이 음악이 잘 안 맞춰져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병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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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들이 더 잘해. 병아리가 자 촬영. 자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우리 애기들이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 분양주시고 엄마만 하세요. 지금 누가 엄마가 제일 잘하는
지금 얼굴이 진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자, 빨리 오세요. 다섯. 안 올라오셨죠? 그러면 제가 뽑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보십니까? 아까 전에 일어나면 돼요. 멋진 아빠만 뽑아야지. 자, 빨리 일어나보세요. 아빠들만 일어나보세요. 아빠가 한 번도 안 계세요. 아빠가 한 번도 안 계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 제가 얼굴을 다시 못 보는 아빠만 부르겠습니다. 자, 빨리 일어나보세요. 아빠 안 계세요? 삼촌이에요, 다? 아우, 여기 삼촌 많이 먹었다. 빨리 일어나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세요? 자, 아빠만 일어나보세요. 삼촌 아닌 것 같은데 안 일어나시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처음 뵙는 분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삼촌 같은 아빠 빨리 올라오세요. 아이, 저기도 안경기 씨는 분 제가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 다음 또 저기 까만 잠깐 입으신 분 까만 잠깐 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그냥 그 다음 또 이상하게 왜 아빠가 안 일어나시지? 여기 안경 끼신 분은 아빠예요? 삼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아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할아버지 빨리 올라오세요. 자, 박수 좀 퍼주세요. 아, 할아버지 아니고 삼촌이에요. 빨리 올라오세요, 삼촌. 요, 아직 못 뵙는 분이 또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점잖게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저쪽에. 저기 갈릴리는 제가 아까 만나서 인사를 다 드렸거든요. 언제 오셔도 못 뵙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못 뵈자요. 자, 용기 있는 아빠가 가서 마이크 들고 오세요. 그냥 자, 우리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예, 올리면 아, 그렇죠. 자, 그럼 마이크 드셨으니까 소개를 부탁. 거기밖에 안 하시면 중간에 서서 인사하시면 되죠. 자, 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예은 가족잔치거든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생각나시는 대로 해보세요. 아니, 최준이 아빠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불황에 뭐 저희 회사를 PR을 한다든지 사업을 PR 한다든지 해보세요. 마음껏 3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분 한 분당. 자, 신분등 계산은 태민이 아빠 양병호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담이 아빠예요. 예은잔치 축하드리고요. 오셨으니까 열심히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담이 아빠 처음 인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희수 아빠 이상경입니다. 야, 희수 아빠는 살 좀 갈게요. 저희 딸이 뭐야. 고기 먹고 건강하게 크게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님반 최소연 아빠 최병주입니다. 아무튼 즐거운 오늘 하루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이 아빠시군요. 네, 옆에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희 아빠 김대성입니다. 금방 들었는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 보셨나봐요. 나온 거 못 보셨어요? 네, 금방 왔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옷 갈아입었을 텐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자, 그럼요. 제가 음악 틀지 말고 자신 있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드셔요? 난 노래를 더 잘하는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주세요. 자, 다른 분은 양쪽으로 좀 비켜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아마 노래하고 내려가실 것 같아요. 내게 사랑한단 말하고 멀어져간 사람아 사랑 무언지로 모르는데요 내게 안녕이라 말 그만하죠.
없으세요? 우리 희수가 유통하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희수 아빠 어디 계세요? 예, 희수는 너무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유통도 잘해요. 근데 아빠 노래 못하셔요? 해야죠? 예, 박수 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와보시면요. 조명 좀 껐으면 좋겠답니다. 박수 좀 쳐드리세요. 아무거나 불러도 되겠다? 예, 아무거나 하셨대요. 꽃피